What's up, everyone? This is Tina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예전부터 좀 준비했던 컨텐츠인데, 미국에서 꽤나 은은하게 약간 떡상 중인 국내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은은하게. 여러분, 지금 케이팝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케이팝이 어디까지가 케이팝이야? 케이팝이 뭐야? 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은 선뜻 대답하기가 힘든데, 지금 해외에서 케이팝은요, 아이돌 노래가 이제 케이팝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돌 노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젊고 예쁘고 잘생긴 어린 동양인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대부분의 노래는 sweetheart 한 노래인 거죠. BTS가 이제 미국을 진출하면서 냈던 진짜 무해한 노래들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걸그룹들 중에 컨셉이 약간 막 양갈래하고 테니스 스커트 입고 막 이런 귀엽고 사랑스럽고 무해하고 막 약간 유아틱한 그런 느낌의 노래들이 보통은 케이팝으로 칭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이제 또 매운맛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솔로 래퍼들이나 힙합퍼들이 주류로 자리 잡은 지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낙수 효과로 KHH라는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KHH가 뭐야? KRNB가 뭐야? KRNB 그리고 K-힙합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정말 눈에 띄는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는 가수가 바로 비비라는 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해외 댓글들 보면은 비비는 K-팝 아이돌 아니라고 뭐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요. 아, 이 사람들, 이 해외 사람들이 생각하는 K-팝이라는 게 뭔지 좀 알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비비 씨가 썼던 가사들 그리고 비비 씨가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다거나 벌스들 중에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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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한국에 도자켓 저리 가라 카디비 저리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몇 개 모아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해석해드릴 노래는 바로 이 Automatic. 가사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BBC의 발성이라던가 발음 보시면 되게 몽환적이잖아요. 되게 몽골몽골한데 근데 가사는 와 존나 쎄 막 이런 느낌? She moves like she's on motorcycle. 저는 이 첫 번째 가사부터 약간 심상치 않아요. 오토바이 위에 올라탄 것처럼 그녀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미국 노래들을 보면은 한 90%는 다 섹슈얼하게 해석이 다 돼요. 진짜 그쪽에 이제 음란막에는 진짜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드는데 뭐 약간 노래 투나잇이나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아무리 뭐 노래가 멜로디가 막 로맨틱하고 막 낭만적이고 신나도 다 야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들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가사들이에요. She moves like, you move like. 움직임을 그 관계, 침대 위에 이루어지는 그 관계에 빗대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충격적인 가사였습니다. Give her a little pow pow on her baby maker. What? Baby maker. 그녀의 자궁에 give her a little pow pow, pow pow 좀 해줘 약간 이런 느낌? pow pow가 도대체 무엇이냐? pow는 여러분 의성어예요 의성어 우리나라말로 막 펑, 쾅 이런 느낌을 pow pow라고 하는데 궁디팡팡 할 때 그 팡팡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baby maker에 팡팡 좀 해줘. 뭘 팡팡 하는 걸까? 무언가를 이제 베이비 메이커에 쏘는 거죠. 이렇게 명중할 수 있게끔 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고 아이고 해석 힘들다잉. 떨어뜨려 너의 오일 yeah. 여기서 너는 남성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남성이 내뿜을 수 있는 오일. 네 그리고 다음 가사는 여러분 제가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일까 싶은 가사이긴 한데요. 우선 읽어볼게요. 101 she's being automatic. 101. 101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가사를 해석하고도 유튜브에서는 010로 오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죠. 여기서 이제 성기 모양, 남성의 성기 모양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던데, 그러면은 101은 여성의 어쨌든 she's being automatic. 그냥 자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o way to stop, bitch. I'm magnetic. 앞에 있는 automatic, magnetic, 라임이 등장을 했고요. magnetic 하면 자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치 자석처럼 탁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No way to stop, bitch. 나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멈출 방법이 없어. 왜냐면 난 자성으로 움직이거든. 딱 달라붙는 거거든. 내가 쌩 하면 슝 하고 날아갔지. 뭐가 날아갔을까요? 슈퍼보드보다 짧은 너의 사정거리.
네, 이건 뭐 번역 안 하겠습니다. 한국말이니까. I'm real low ching but I'm loco. I'm real low ching but I'm loco. 와, 여러분 이거는 이것은 마치 랩에서 이제 네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 이제 흑인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칭이라는 단어는 동양인이라서 쓸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칭이 뭐냐면 그 칭칭총이라는 단어 아시죠? 칭칭총? 그러니까 동양인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동양인을 비하하는 말인데 약간 네가라는 말도 사실은 흑인을 비하하는 용어이지만 흑인들 사이에서는 비하의 용어가 아닌 본인들의 약간 뭐 친밀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쓰이잖아요. 여기서도 칭을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한 거죠. I'm pretty little ching. 나 이쁜 동양인이잖아. But I'm loco. Loco는 여러분 crazy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좀 돌았잖아. And you start vibrating like automatic. Vibrate는 진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인 용품 중에 vibrator라는 것도 있고 And you start vibrating. 너는 부르르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Like automatic. 자동적으로 부르르 떨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 노래 Automatic이라는 노래에서 BP 파트의 가사를 해석을 해보았는데 후 힘드네요. 다음은요 여러분 이건 약간 콜라보처럼 나왔던 노래인 것 같은데 Is this bad bitch number? Come in. 이제 비비 이영주 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여자아이들의 전소연 씨의 노래이죠. 여기서 이제 비비 파트가 또 아주 핫해가지고 근데 또 영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해석 기깔나게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What do you mean bad? I'm sad and I'm mad. What do you mean bad? I'm sad and I'm mad. What do you mean 땡땡땡 하면요 땡땡이 무슨 말이야?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야? 이런 뜻인데 이게 지금 노래 제목 자체가 Is this bad bitch number? 이거 혹시 그 샹륜 전화번호인가요?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해외 반응들 보시면 제목 너무 순수하게 innocent하게 누구 매기는 문장인 거 너무 웃기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담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What do you mean bad? Bad라니 무슨 말이야? I'm sad and I'm mad. 나는 슬프고 화났을 뿐이야. You think I play with balls, I do everything with tongues. 네, 볼이 뭐냐. 남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개의 볼을 갖고 태어납니다. 네. You think I play with balls. 내가 그 볼들을 갖고 노는 것 같지? I do everything with tongues. 나 다 혀로 해. 요런. Grab my job reading book, given head. Grab my job. 나는 내 일도 잘하고 reading book. 책 읽는 것도 잘하고 giving head 하는 것도 잘해. giving head가 무슨 뜻이냐? 직역을 하면 머리를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제가 차마 입으로 읽지는 못하겠고 give head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미국의 슬랭입니다. 예, 슬랭이에요. 그리고 이제 job이라는 단어에서도 이 단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 job이라는 게 그러면 앞에 말이 붙어서 좀 다양한 그런 네, 성 그런 게 이제 포함되는 단어인데 뭐 이런 단어도 있고 이런 단어도 있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괜찮은 여자랍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Be for BB, so good being bad. 이것도 되게 말장난이 좀 들어간 문장인데요. Be for BB 하면요. BB의 B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름 같은 거 전화로 이제 알려줄 때 뭐 예를 들면 형자가 들어가는데 잘 안 들려서 혹시 형제의 그 형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 표현의 영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e for BB. 그 BB의 B자라는 거죠. 근데 이 BB라는 말 자체가 BB도 되지만 그냥 알파벳 BB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알파벳 BB가 요거 나 so good being bad. being bad가 BB가 들어가잖아요. 요런 말장난이 좀 들어간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being bad 하면 이제 naughty girl, you're bad girl. 요런 약간 섹슈얼한 의미의 bad인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이 끝나면 약간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리죠? Be for BB so good being bad. A for apple juice Adam had. 네, 여기서 A는 또 뭐냐면 애플 주스의 A야 이렇게 말장난, 이니셜 장난을 치고 있고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기독교적인 메타포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아담과 이브 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는데 그 선악과가 사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삽화나 이런 그림 같은 거 보셔도 그 선악과가 되게 사과의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애플 주스가 또 해석이 물론 제가 여러분 좀 초월 번역을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 번역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애플 주스가 약간 어떤 슬랭도 좀 있냐면 엄청 많이 쓰이는 뭐 그런 기브 헤드처럼 막 다 하는 슬랭이라기보다는 그 남성이 이제 네, 네 남성의 요거를 지칭을 하는 슬랭이 있어요. 그럼 말이 다 맞아떨어지죠.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애플 주스. 그러니까 아담은 또 남성이잖아요. 아담에게 있었던 요거 이제 아는 만큼 들리는 노래죠. 그래서 보시면 뒤에 뽕 하고 이제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네.
네, 다 알겠습니다. D for dad. 나에게 걸리는 게. 지금 어떤 단어의 이니셜을 나열하고 있는지 여기서 딱 퍼즐이 맞춰지죠. BAD. bad라는 단어에 이니셜 풀이를 하고 있는 벌스였던 거죠. D는 dead의 D야. 나한테 걸리면 너 죽어. 너 진짜 침대에서 죽어. If you wanna ask me to add you in the list. 너 내 리스트에 추가되고 싶니? Marry, kill, fuck.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은 marry. 결혼하다는 뜻이요. 이 스펠링 결혼하자죠. 결혼하고 kill. 죽이고 fuck. 섹스하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미국은 좀 기상천외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상형 월드컵 게임이 있냐면 Fuck, Marry, Kill이라는 이상형 월드컵 게임이 있어요. 이상하죠? 뭐 이런 걸로 이상형 게임을 해. 쟤랑은 Fuck 하고 싶고, 쟤랑은 Marry 하고 싶고, 쟤는 Kill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리스트를 매기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원래 순서는 Fuck, Marry, Kill. 이게 보통 굳어진 순서인데 여기서는 이제 비비가 순서를 바꿨죠. Marry, Kill, Fuck.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이 뒷문장이 마음에 듭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걸 주러 왔으니 기다 아니다 평가질 하지 말길. 네, 요 노래까지 벌스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가사들을, BBC가 쓴 가사들을 보고 약간 백예린 씨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해외에서 나고 자란, 그러니까 찐 원어민이 쓴 가사 같지는 않고 비영어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사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고 찾아보니까 해외 출신은 아니신 것 같고 진짜 백예린 씨처럼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쓰신 느낌이 좀 들어요. 막 그렇다고 뭐 영어가 부족해요, 뭐 별로예요, 이런 말이 진짜 아니고요.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거에서 오는 해석하는 또 색다른 맛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여러분 가사 해석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So,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and see you in my next video. Bye. Salt air and the rust on your door.